캠핑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한은행 프로리그 1011 시즌 1라운드 4주차 대결입니다. 자, 오늘은 공그레이스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공그레이스 주석이던 오영종 선수가 주장으로 있는 8승원제 대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검색과 확인해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기대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인터뷰를 봤는데 오영종 선수가 공그레이스는 내 인생 최고의 경험이었다. 공군에이스에서 있었던 것이 자랑스럽다. 그러나 이제는 활승호지로 복귀했기 때문에 적으로 만났어요. 네, 뭐 인생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영원한 적이 없고, 네, 영원한 아군이 없고, 승부의 세계 원래 그런 거고, 네. 오영정 선수도 참 입장이 묘하긴 합니다만 뭐 김경모는 뭐 그러니까요. 오늘 네. 제대로 만났어요. 자, 특히 주장 책임도 맡고 있는 활승호즈 우승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욕심을 잔뜩 내고 있는 오영정 선수의 상황, 모든 집념을 그 집념을 바로 이 공군에이스에서 배워왔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공군에이스에서 뭐 훈련소 시절부터 시작해서 공군에이스 생활하면서 막 그 정신교육 제대로 받았고 거기다 군인정신까지 군인정신을 똘똘 뭉쳐서 경기력을 정말 사양시키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 느낌 그대로 활승호즈에서도 제대로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공군에이스가 지난 시즌에요 활승만 만나면 날아다녔고 그 한 축을 또 오영종 선수가 담당했었거든요. 네. 이제 통산 최근 10전 그리고 지난 시즌 이거 차례차례 말씀드리면 네. 참 재밌습니다. 통산 12-4로 활승이 앞서거든요. 네. 야, 승률 75% 엄청나구나. 최근 10경기는 6-4. 최근 10경기에서 4경기를 다 이긴 거네. 그렇죠. 그쵸? 근데 네네. 지난 시즌 4-1. 네. 공군에이스가 그러니까. 다. 자, 그래서 제가 오영종 선수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봤거든요. 이제는 활승호즈가 무조건 이겨야 된답니다. 우리 네. 팀이니까. 네. 하지만 그런 역할을 하는 선수가 이제 김경모 선수라고 따로 있죠, 또. 아, 그렇죠. 네. 네. 지금 그러니까 양 팀이 오늘 공군에이스하고 활승호즈에 각각 이렇게 있는 선수들이 오늘 정말 제대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경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재 랭킹은 어떤지 랭킹부터 정리해보죠. 자, SK텔레콤 T1이 6연승으로 아주 무섭게 치고 달리고 있는 가운데 활승호즈와 공그레이스는 안타깝게도 현재 하위권에 좀 속해 있습니다. 그렇죠. 연승을 달리는 팀이 두 팀이 있는데 SK T1이랑 이제 그 중위권에서 하이트 팀이 지금 바짝 추격을 하고 있고, 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승호즈가 2승 4패로 8위고 공그레이스가 2승 4패인데 여기서 패하는 팀은 꼴찌가 됩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꼴찌 탈출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공군에이스도 뭐 최근에 뭐 4대0으로 뭐 승리를 거뒀는 등 예, 좋은 모습, 그 지능 경기들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그러는데. 네. 김경모 선수와. 자리를 바꿨어요. 가장 최근에 바꿨어요. 네. 뭔가 둘이 좀 뻘쭘한 좀 내가 딴 자리에 앉아 있지. 예. 네. 김경모 지금 꿈속에 나비가 난지. 네. 나비가 나는 사람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이지. 아,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양 팀의 기록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지 양 팀의 전적은 어땠는지 확인해 보죠. 자, 말씀드린 대로 4-12. 그러나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5경기 중에 공군에이스가 4경기를 이겼어요. 그렇죠. 네, 전체적인 상대 전적에서 이제 그 공군에이스가 딱 4경기를 잡았었는데 그 4경기 다 이제 공구10 시즌에 다 4경기를 따냈었고 네. 거기다가 3연승 중이라는 점, 확실히 공군에이스 입장에서는 화승호즈 상대로 최근에 너무 분위기가 좋고 오늘도 해볼만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군에이스의 김경모 선수가 화승호즈가 불쌍해서 오늘은 좀 더 제가 봐줘야 될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농담처럼 날리곤 했었는데, 자, 오늘 양 팀 모두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공군에이스가 화승만 만나면 날아다녔습니다. 그 어떤 시즌보다도 정말 첫 승을 일찌감치 거뒀고 그 첫 승도 아주 화끈하게 4-0 완벽한 승리를 거뒀었죠. 근데 김경모 선수가 말은 그렇게 했어도 내심은 열심히 해야겠다. 반드시 나는 이겨야겠다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야, 오영종이 있고 김경모가 없을 때는 그랬는데 네. 오영종이 화승으로 가고 지금은 김경모가 있으니까 도로 화승이 이기네. 네? 이런 김경모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네. 김경모 선수 아마 마음속에 이렇게 딱 악을 갖고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시즌 선수들이 생각하는 목표도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아, 박대현 감독도 그것을 직접 얘기를 하고 나서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선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들게 된다면 공그레이스 분명 이번 시즌 포스트 시즌에 합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상대하는 화승 오즈 3강전의 아쉬운 에이스 결정전 패배로 아직까지는 하위권에 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팀 에이스 이재동의 패배라서 사실은 좀 더 큰 아쉬움이 있죠. 네, 이재동 선수가 에이스 결정전 패배했지만 그건 뭐 어느 정도 맷부분도 있고 이재동의 파워는 여전합니다. 하지만 실전제도 좀 바뀌면서 동료들의 도움이 무엇보다도 절실한데 특히 구성원의 슬램프가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구성원이 네. 꼭 살아나줘야지 화승의 미래를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구성원이 1승 5패 손상이 네, 손찬웅 그리고 손주혁이 1승 6패 네. 야, 이 팀의 어떤 중견들인데 그럼요, 그럼요. 이 선수들이 조금만 살아나도 돼요. 조금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경기는 모습 보이네요. 공그레이스에서 박영민 선수가 첫 번째 선수로 나섭니다. 자, 공그레이스의 박영민 선수는 1011 시즌 더욱 또 안정감이 있는 승리를 지금 챙겨주면서 3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박영민 선수가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 공그레이스가 더욱 힘을 받는 거죠. 그렇죠. 박영민 선수, 김민철 선수에게 1패한 이후로 김동건, 박수범, 조병세를 연달아 잡으면서 3승을 지금 3연승을 지금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공그레이스 같은 경우에 정말 신병들이 너무나도 큰 역할을 해주는 만큼 네. 앞서서 1경기에서 고참이 박영민 선수가 딱 승리를 따낸다. 그러면 오늘도 저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화승 상대로 좋은 결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박영민과 상대를 할 포티리스에서 상대는 바로 손찬웅 선수입니다. 자, 드디어 첫 승식 신고했는데 그것도 동병구 선수를 잡았습니다. 이제 좀 승리에 대한 채찍이 좀 내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손찬웅 선수가 현재 그렇게 뭐 전적이 얼마 안 되긴 해도 이제 1승했고 패는 막 3패가 되고 근데 그중에 한 번은 좀 가질 수도 있는 실수로 이렇게 된 거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예. 예. 자, 저 손찬웅 선수 입장에서는 뭐 김태균 선수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만 화승의 프로토스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 역할 좀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세트 포트리스에서 경기 진행됩니다. 네, 아무래도 포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뭐 포트리스 테란에서 포트리스가 앞서고 있고 뭐 테란대전은 적어도 포트리스 마찬가지로 상성인 상승 내린 그런 관계로 두 팀 다 좀 테란을 상대로 어느 정도 노리고 나왔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그런 두 팀 다 노림수가 아무래도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를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존의 화승에서는 포트리스 구성훈 선수를 좀 많이 출전을 시켰었고 공군에이스는 지금까지 프로토스만 또 출전을 했었어요. 손석희 선수가 나와서 또 멋진 승리를 거둬줬었던 상태인데 말씀하신 대로 공군에이스는 늘 나오던 대로 나왔습니다만 화승호즈가 뭔가 분위기를 좀 바꿔서 나온 예, 그런 그림인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구성훈 선수는 포트리스에 뭐 다섯 번이나 출전했었는데 3승 2패를 했습니다만 그랜드라인에 또 다섯 번 나왔거든요. 근데 그랜드라인에서는 구성훈이 5전 5승이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좀 네, 그랜드라인이 이제 그 오늘 네, 맵 중에 들어 있으면 그랜드라인을 조금 이제 위에서 네. 남겨둔 감이 좀 있겠죠. 아, 네. 그러네요. 네, 아무래도 슬럼프 타는 선수들에게는 아무래도 그 맵 부분에서 자기가 좀 더 손쉬워하는 그런 맵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밀어주면서 슬럼프 탈출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그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구성훈 선수가 최근 들어서의 성적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배려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자, 박영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3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박영민, 손석희 이렇게 서로 지금 윈윈하면서 공군 에이스 프로토스가 현재 분위기 굉장히 좋아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요즘 꼭 공군 뿐만이 아니라도 전반적으로 그 토스들이 여러 팀에서 기세등등한 그러니까요. 그런 편인데 예, 토스의 예, 세계예요. 그런 시절일수록 토스 대 토스를 잘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예. 자, 오늘 승부는 어떨지 양 팀의 분위기를 끌고 가는 첫 번째 세트 가보죠. 시작됐습니다. 포트리스에서 펼쳐지는 경기 오늘 양환석 주심, 정수민, 허윤정 부심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먼저 위쪽 12시 쪽에 배치되어 있는 프로토스 마치 박영민 선수의 진영입니다. 박영민 선수는 옥색 프로토스 위쪽에 배치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3시 밝은색의 프로토스인데요. 지저 손찬웅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손찬홍 선수는 빨간색 프로토스네요. 아무래도 박영민 선수가 최근에 너무나도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손창 선수는 이번 시즌 들어서 아직까지는 2승 3패 아주 좀 저조한 성적이죠. 근데 손창 선수가 그 이전에 예,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죠. 예, 김태균 선수의 부진에 대해서 아, 기회를 못 살린 것 같아서 예,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 기회를 못 살린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쉽다 네. 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 오영정 선수가 돌아왔잖아요. 네네. 손창 선수의 기회가 더 줄어들 수가 있어요. 네. 그런가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힘을 내야 되겠죠, 손창 선수. 네. 네. 아... 뭐, 네. 가장 최근에 그 공군에 들어간 이성훈 선수. 그렇죠. 이성훈 선수의 모습과 그리고 이제 지대 전역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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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역한 그 아 바른 자세예요. 예. 모습이 나왔는데. 아... 네. 신참들이 취할 수 있는 바른 자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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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손을 이제. 깍지 끼고 앉는 정도로도 많이 풀린 거죠. 아, 그렇죠. 그럼요, 네. 예, 원래 무릎 위에 이렇게 오. 딱 올려놓는. 네, 말씀하시자마자 큰일 났는데요, 벤치. 아, 네. 아 네. 지금 고참들이 바로 지적 들어가나요? 그렇죠. 네네네. 아니,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제 그 그래도 입대 좀 됐기 때문에 예, 배치 받은 지 좀 되면은 뭐 그런 정도 풀리죠. 네. 네. 무슨 뭐 90년대, 무슨 80년대 군대도 아니고. 일단은 양 선수 다 예, 첫 번째 정찰은 성공하지는 못하겠네요. 그러네요. 예, 박영민 선수는 그나마 이제 대각선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프로브가 서로 만나게 되면은 예, 박영민 선수 프로브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조금 더 선창용 선수가 빠르기 때문에 예. 뒤에서 쫓아가다가 뒤통수를 볼 수 있겠네요. 예, 현재까지는 서로 못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좀, 아, 봤네요, 이제. 봤어요? 예. 아, 잔상을 통해서 예, 손창 선수가 먼저 캐치를 했고요. 네. 자, 그런데 이쪽 지역은 서로가 아니었고 자, 공식전에서는 양 선수 두 번씩 승리를 챙겨갔습니다. 프로리그에서는 한 번 만나서 손창용 선수가 그때는 이겼어요. 일단은 예, 굉장히 그 상대 전적에서도 박빙이기 때문에 두 선수 다 아, 내가 꼭 이번 경기를 꼭 승리를 따내서 상대방보다 우위를 점하겠다라는 마음가짐도 좀 가질 수가 있겠고요. 네, 분위기는 박영민 선수가 1012 시즌 좋기는 합니다만 가장 최근에 손찬용 선수가 또 송병호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그렇죠. 승리에 대한 자신감도 분명히 얻고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았을 거예요. 자, 손찬용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일단은 양 선수 굉장히 안전하게 예, 질러 생산 이후에 사이버로 올려주는 모습이고요. 먼저 박영민 선수의 프로브는 들어갔고요. 뭐 서로 간에 뭐 예, 거의 완벽하게 갔다. 네네. 예, 뭐 이런 정도로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 아무래도 질러 숫자도 같고 예, 드래곤 나오는 타이밍도 똑같고. 예, 근데 예. 박영민 선수는 드래곤 나오는 타이밍. 정확하게 1군 빼가지고 얘를 살렸고 그렇죠. 손찬호고 잡혔어요. 네. 네. 요거 하나 다르네요. 그렇죠. 이거 하나 다르고 사업이 같기 때문에 좀 공격을 가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예, 여기서 3드라군에 생산하자마자 출발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제 똑같이 4드라군 혹은 뭐 4드라군 5드라군 이렇게 숫자가 더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예, 게이트웨이를 다수를 더 늘리거나 아니면 로보틱스를 올린 선택을 좀 할 그렇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로보틱 스페셜러티 박영민 선수의 진영 쪽에서는 올라갔고요. 자, 손찬용 선수의 진영 쪽에서는 아직까지 예, 예,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 약간 살짝 위쪽에 있는 거는 패턴이죠. 예. 예. 약간 타이밍은 박영민 선수가 좀 더 빨라요. 예. 그 박영민 선수가 그 병력들을 전진 배치시키면서 일꾼으로 이제 살짝 가서 간을 본 거죠. 예, 어느 정도 뽑아갖고 배치해뒀나. 예, 근데 비슷하니까 예. 예, 발걸음을 채비를 서두르질 않고 있고요. 저 손창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드라군을 누르고 나서 로보틱스 게이트웨이 이렇게 올려준 것 같고 예, 반대로 이제 박영민 선수는 투 드라군에서 이제 이리저리 테크트리 로보틱스 올리고 드라군 누르고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를 좀 늘려준 것 같고요. 네. 뭐 약간의 타이밍 차이만 있을 뿐 현재까지의 그림은 완벽하게 예. 뭐 같지요. 거의 뭐 이 정도면 같다 해도 무방하죠. 네. 이럴 때는 조금이라도 미세하게나마 그래도 로보틱스를 먼저 올리는 쪽이 아무래도 조금 더 좋다고 할 수가 있겠고 특히 옵저버가 나왔을 때 옵저버를 상대방에게 정찰을 가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옵저버를 잡아주는 쪽이 엄청나게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오영종 선수 정말 팀에 합류한 지 며칠 안 됐습니다. 며칠 안 됐습니다만 바로 주장 맡으면서 화승호지의 팀의 분위기, 팀워크를 맞추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각오를 보여줬어요. 오영종 선수가 오늘 뭐 출전을 할 수 있을지 예, 아, 예. 이동 선수 모습이고 예. 잘 모르긴 모르겠습니다만 그 제대 말년에는 그렇게까지 열심히 연습은 좀 안 하지 않았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오늘 오영준 선수가 혹시라도 출격을 한다면 야, 참 진짜
예, 그런 상황에서도 죽어라 연습을 했단 말이야?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예. 자. 대단하고 나오 영종 뭐 이런 거요. 예. 손채룡 선수는 리버를 준비하고 있고 이쪽을 셔틀 먼저 박영민 선수 만들고 지금 리버를 대기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양 선수의 공격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 가장 좋은 공격 포인트는 상대방이 멀티를 가져갔을 때 예, 미네랄 400원을 딱 쓰는 그런 상황에 자신은 그 400원 가지고 드라곤을 다섯 생산해서 공격하는 그런 모션을 취했을 때가 가장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옵저버로 상대방의 멀티 타이밍을 체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눈치 보는 거예요 서로. 예. 네, 서로 간에 생각이 어쩜 이렇게 비슷한지. 예. 아 옵저버 교차되는 건 마저도 네. 어머 너 나랑 생각이 똑같구나. 그쵸, 예, 예. 서로 간에 이제 만약 좀 본진과 앞마당 뭐 이런 간에 거리라도 좀 멀었으면 네. 예, 조금 더 과감하게 뭐 러시 오는 동안에 내가 그 동안에 뭐 한 기 두 기라도 드래곤 더 생산해서 확보하니까 이런 생각으로 약간 예. 눈치 정확하게 채고 그렇죠. 예. 아무래도 공격을 먼저 생각했었던 박영민 선수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멀티 타이밍을 체크하기보다는 예? 상대방의 옵저버를 잡아주고 내가 러시 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다 내려와요? 라는 생각을 박영민 선수 애초에 가졌던 것 같습니다. 손찬호 선수는 지금 멀티 가져가고 있거든요. 예, 자 박영민 선수 작정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예, 손찬호 선수가 그 옵저버를 돌리니까 그 돌린 옵저버의 동선을 예측해가지고 예, 그쪽에 옵저버 뛰어갖고 기다리고 있다가 잡아낸 플레이는 야 정말 훌륭했고요. 그럼요. 네. 자 박영민 선수가 리버 싣고 지금 내려옵니다. 셔틀까지 동반해서 내려와요. 저 선수 셔틀이었기 때문에 좀 배터리라도 좀 건설을 리버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배터리가 없으면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네. 셔틀이 없어서요. 자 1타 1타 계속 들어갑니다. 넥서스 공격하고 있고요. 그러나 살짝 기름 빠지죠. 예, 넥서스만 몇 대 때려주는데 스캐럼 쓰고 그냥 빠지면은 손해만 본 건데 예. 더 공격 안 들어가고 그냥 예. 빠지나요? 예. 스캐럼을 몇 개를 던져갖고 병력을 하다못해 질럿한기라도 잡고 빠져야 예. 뒤늦게 그 예. 멀티 따라가면은 뭐 그쯤 됐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넥서스 HP 조금 빼고 그리고 빠지면 손해예요. 그건. 예. 아 리버를 일단 돌리겠다는 생각인가? 그쵸, 그냥 정면으로 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정면 압박이 없다 보니까 손창소도 바로 셔틀 게릴라에 대비를 해주는 모습이고 애초에 센터에서 옵저버가 만났을 때 서로 간의 빌드가 같다고 했을 때 리버 숫자는 비슷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박영민 선수가 멀티를 막 가져가려고 생각을 했으면 보다 일찍 좀 가져갔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선택인 것 같습니다. 아 셔틀도 있었기 때문에 박영민 선수가 한번 노려보는 게 어땠을까 싶은데요. 지금도 셔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리버가 두 기라 할지라도 내려 쏘고 스캐럼 날아오는 동안 태우고 이런 컨트롤을 통해서 충분히 자 1발 그렇죠. 이런 식의 컨트롤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과감하게 들어갈 작정은 아닌데요. 예, 그리고 원리버만 자꾸 움직이는 걸로 봐서는 혹시 셔틀 스피드업을 눌렀을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고요 지금은요. 네. 자 그러나 당기고 이런 거겠죠. 이런 거겠죠. 예. 좋죠. 야 이거는 왜 손창 선수가 안 당해도 될 부분을 당했어요. 그리고 네. 박영민 선수 입장에서는 옵저버로 밝혀놓고 딱 잡아주는 센스 상당히 좋았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박영민 선수가 요걸 정말 잘한 거였네요. 지금 셔틀이 본진에 들어갈 듯 말 듯 기웃기웃 막 이런 모습 계속 보여주니까 손찬홍 선수는 예, 입구 쪽 그 수비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셔틀 날라들어갖고 본진에 일꾼 한번 뭐 대박 타격 입는다든지 이러면 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병력을 분산 배치할 수밖에 없었고 그걸 박영민 선수가 노려서 옵저버로 보고 득점을 한 순간이었어요. 네. 자 문제는 박영민 선수의 병력이 계속해서 지금 손찬홍 선수의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손찬홍 선수는 계속 좀 위압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뭐 어쨌거나 그 정도의 피해는 있긴 하지만 손찬홍 선수가 워낙 멀티를 빨리 가져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원 활성화를 통해서 아돈 테크트리 더 빨리 올라가고 있고요. 모든 부분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손창호 선수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박영민 선수는 일단 멀티를 따라가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과연 좋은 선택이 될지 아니면 좀 전에 치는 그렇죠. 게 나았을지 이건 경기를 봐야겠어요. 네, 방금 전까지는 옵저버만 보면 이렇게 슬슬 보니까 손창호이 일단 수비를 위해서 셔틀 확보를 뒤로 한 채 투리버 생산을 했단 말이죠. 예, 네, 그러니까 기동성이 떨어지는 손찬홍 선수에게 이쪽 저쪽 약한 데 없나 이렇게 봐갖고 드래곤 뭐 소수 흩어져 있었다고 잡아먹고 이런 선택도 해줬지만 이제는 손찬홍 선수도 자원이 충분해지니까 네. 자원 충분해지고 나면 셔틀 확보하게 되면 오히려 역으로 셔틀길에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약간 피해줬으니까 그리고 나도 멀티 따라갔으니까 됐다라고 하면서 박영민도 지금 뭐가 옵저버 들어간 거예요? 박영민 앞마당에
옵저버. 네. 자, 그러나 셔틀이 더 깊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네, 이제부터는 양 선수 뭐 리버 드라군들이 워낙 그 유닛들이 어느 정도 적정 숫자가 채워졌기 때문에 지금 섣부르게 공격을 가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둔 빨리 올리고 템플러 테크트리 빨리 올리고 하이 템플러 보유를 빨리 하는 쪽이 무엇보다도 물량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그 효율성이 높아요. 그런 측면에서 박영민 선수의 테크트리가 상당히 느린 부분은 아쉬움으로 좀 남네요. 네, 멀티도 느렸고 자 초반에 리버 한 끼 데리고 드래곤만 가지고 칠 수 있는 타이밍은 일단 지났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차후를 도모하는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죠. 지금 당장에서 센터에서 싸우면 박영민 선수가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테크트리에 쓴 자원이 이제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질럿이 스피드업 되고 나서 하이템플러가 보유된 상황에서는 그다음부터는 손찬호 선수의 페이스대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지나요? 이번에 지나요? 네, 손찬호 선수는 또 병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을 박영민 선수가 이용해서 네? 병력을 다 모아놓은 가운데 빠졌고요. 저 셔틀에 다크라도 다 있으면은 이거 손창 선수가 제대로 건들 수 있는데요. 자 이거 여기 뭐 내리나요? 뭐 내리나요? 다크 내렸어요. 네. 자 그러나 한 개. 예 네, 이렇게 되면은 박영민 난리났는데요. 박영민 어쩔 수 없게 싸워야 돼요. 이거는 박영민 선수가 다크 템플러를 어떤 형태로든지 감지하고 그쪽에 신경을 살짝 썼던 모양이네요. 네. 예. 자 그러나 나머지 템플러가 지금 나오기를 했습니다만 아직 많아 없지 않아요. 섬이 개발이 안 됐을 텐데. 네. 섬이 개발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가 있는 숫자예요. 지금요. 뭐 천창선과 유닛 바로 나오면은 추가적으로 수비를 해줄 수가 있고요. 자 던져가야죠. 그러니까 박영민 선수는 네. 지금 그냥 밀어붙일 수밖에 없어요. 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어쨌건 싸움을 시작했을 때 진영 자체는 박영민 선수가 좀 더 좋았고 네. 예, 그래서 병력적인 이득 자체는 보고 출발을 했는데 어쨌건 손찬웅의 본진이라는 면이 한 가지 변수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다크가 있는데요. 더 물러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박영민 예, 그 본진에 드랍됐었던 다크는 이제 제압을 했던 모양이죠. 박영민 선수. 예. 자 리버가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고요. 리버가 잡히지 않는 게 중요할 텐데 숫자와 테크트리가 느리기 때문에 네? 박영민은 여기서 최대한 이득을 거둬야 됩니다. 자 그리고 드래곤들이 꽤 많이 줄였어요. 박영민의 추가 병력들은 더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 막판 네. 장난 아닌데요. 박영민 그렇죠. 네. 계속 몰아붙이는데요. 네, 박영민 선수가 마침 딱 공격 시작하는 타이밍에 다크템플러에 당하고 있구나라는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그때 그거 신경 쓰다가 리버 한 기를 좀 쉽게 잃고 말았긴 했는데 진영 자체가 박영민 선수가 훨씬 좋긴 좋았어요. 맞습니다. 자 리버가 한 개 나왔기 때문에 아 어렵게 그래도 손창윤 선수 밀어내는 데는 성공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일꾼 피해도 다소 입었고 예, 그리고 뭐 그 손창윤 선수의 다크 드랍이 그렇게까지 재미를 많이 못 본 것 같네요. 예, 지금 프로브 숫자도 오히려 박영민 선수의 안마당 쪽에 프로브가 상당수가 아직까지 있는 모습으로 봐서는 그 다크 드랍이 좀 손쉽게 막히면서 예, 그 박영민 선수의 공격 자체가 좀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 프로그램상의 그림으로는 그 앞마당 쪽에 이제 곧 있으면 큰 전투가 벌어질 상황이었기 때문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옵저버 다크템플 한 개 드랍된 거를 박영민 선수가 막느냐고 예, 거기에다가 어떤 컨트롤을 잠시 한 2초 집중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자 이거 사실은 박영민 선수 입장에서도 물론 그 상황을 100% 정확히 손찬용 선수의 그림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 박영민 선수 입장에서는 저희가 보는 그림으로 많이 따라갔어요. 예. 그렇죠. 어느 정도 그 공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득도 많이 거두고 거기에다가 기세 싸움에서 아직까지 센터를 박영민 선수가 계속 잡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자체가 프로토스전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네. 손찬용 선수는 이걸로 지금 이 셔틀 플레이로 요거는 이제 박영민께 손찬용한테 들킨 거고요. 예예예 예. 그러니까요. 자 다크가 내리기는 했습니다만 옵저버가 딱 정보를 주네요. 양 선수 견제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수비를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어요. 예. 예. 근데 박영민 선수가 뭐 지략과 뭐 이런 측면에서는 뭐 공명이니까 근데 손찬용 선수는 한때 초창기에 손찬용 막 들똥말똥 하던 시절에 손견제 막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견제 쪽은 손찬용 선수가 좀 낫지 않을까. 네. 자 그런 것들이 파나야죠. 손찬용 선수도 꽤 네. 오래 잠잠했었거든요. 이제 양 선수 본진 쪽에 미네랄 거의 뭐 떨어지기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멀티가 이제 박영민 선수가 상당히 빨랐기 때문에 이제는 손찬용 선수가 좀 치고 나와서 어느 정도 좀 승부를 볼 필요가 있겠고요. 굉장히 본진 네. 안에서 그러니까 앞마당 쪽에서만 얌전히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오나요? 이게 투리버를 동반한 공격인 것 같은데 박인민 선수 입장에서도 이걸 막아내기가 상당히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병력 꽤 많아요. 게다가 템플러도 박인민 선수는 방금 전에 다 템드랍하는 모습 나왔지만 손창훈 선수는 템플러 확보한 다음에 시간이 꽤 흘러가지고 두 개의 템플러지만 박인민이 빠르게 그 템플러를 제압하지 못한다면
아주 가격 때문에 이제 엄청 입죠. 그럼요. 예. 자, 다크를 내려서 멀티 못하게 하는 이런 방법은 굉장히 좋습니다. 시간 그렇죠. 지연. 네, 이렇게 하면은 손창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밖에 없죠. 공격밖에 없는 것이 되겠죠. 맞습니다. 자, 이러니까 박영민 선수 이쪽으로 빨리 병력 네. 보내야 돼요. 템플러 내기 박영민도. 예. 나 먼저 맞서서 야 이런 식으로 일단 한번 돌아가라 예. 밀어내나요? 일단 뭐 전체적인 넓게 자리를 잡고 있는 쪽이 이제 박영민 선수였기 때문에 손창 선수가 한 번 더 심호흡을 하는 느낌인데 먼저 사이드스톱을 쓰고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네. 리버 두 개를 이제 한 곳에 내리기보다는 한 개 한 개 따로따로 띄엄띄엄 놔둬서 상대방의 사이드스톱을 두 번 쓰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도 좀 만들 필요가 있겠고요. 손창은 리버가 있습니다. 박영민 선수는 없어요. 예, 교전에서 리버 템플러를 얼마나 잘 써주느냐가 큰 변수가 되긴 되겠습니다만 일단 템플러 숫자는 박영민이 좀 더 많고 네. 아콘도 두 기 그리고 손창훈 선수는 템플러 세 기에다가 리버 두 기 예. 아 지금 손창훈 선수는 계속 골을 넣으려고 하고 야야야 근데 네. 네이버 머리 위로 정확하게 네. 이거 아 잡지를 못 잡았고요 체력 2 야 이거는 2 남았어요 2 남았어요 어쨌거나 그 템플러로 상대 템플러 머리 위에다가 스톰 써가지고 템으로 템제압하면 최고거든요 예 근데 셔틀 셔틀이 지금 기운증하는 것 같아 셔틀 야, 일단 리버는 잘 내렸고요. 하이템플러 사이드 잘 써야죠. 네. 자, 질럿이 네. 일단 맞는데, 머리 위로. 아, 리버는 잡혔고. 자, 그래도 질럿 머리 위로 다시 한번 다이오딕스톱. 그렇죠. 여기서 비슷한 싸움을 해주게 되면은, 이후에 분량에서 박영민 선수가 앞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번 싸움은 박영민이 더 잘 싸웠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 밀어내네요. 네. 박영민 밀어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템플러는 손상도 잘 썼거든요. 네. 근데, 예. 지금 같은 경우도만 봐도, 왜 그 토스 대 토스 싸움에서, 아코디, 예, 아콘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지금도 아콘이 무지하게 많이 맞아줬어요. 예. 맷지 다 내줬어요. 그렇죠, 예. 자, 이러니까 지금 박영민 선수는 잡았다. 예, 이런 느낌이고요. 셔틀 결국 예, 잡혔고요. 한번 싸우고 나서 추가 물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박영민 선수는 본진 미네랄을 바닥에 난 것 동시에 센터 쪽 미네랄을 계속 자원 채취를 하고 있었고 손창 선수는 예, 본진 미네랄이 딱 떨어졌는데 예, 센터 쪽 예, 미네랄이 예, 채취를 못했어요. 아 여기 멀티 못 지키네요. 못 지키면 손창 선수 급격히 무너집니다. 예, 역시 예? 공군은 화승에 강한 것인가? 그런가요? 네, 진짜 다시 한번 화승 킬러의 이미지 오늘 경기로 강행시킬 수 있는 그 첫 번째 주자가 박영민이에요. 그렇죠. 박영민 선수 뭐 앞마당도 분명히 늦었지. 앞마당도 분명히 늦었었고 네. 네, 상황 자체가 상당히 불리했었는데 공격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모습 네,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 첫 번 타이밍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내가 전체적인 운영으로 손찬웅을 잡아낼 수 있다. 왜? 공군은 화승에 강하니까 하는 걸 보여주는 네. 거예요. 손찬웅 선수도 어떤 투리버 이렇게 확보하면서 예, 어떤 이 수비라인을 갖추기 전에 박영민 선수가 예, 셔틀리버 있을 때 왜 공격을 안 하냐 왜 공격을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질책 좀 하고 그랬는데 고 셔틀로 셔틀 드랍할 듯 견제할 듯한 예, 이런 이미지를 풍김으로 해서 손찬호 선수에게 병력 분산을 강제하고 예, 고점을 이용해서 고약점을 예, 집중 추궁하면서 박영민 선수가 결국 승리를 따냈어요. 맞습니다. 역시 공명 컵스다운 예. 예, 아주 매끄럽고 훌륭한 심리전이 돋보였습니다. 네, 힘으로 미는 승리도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운영해서 풀어나가는 승리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박영민 선수 뭐 상황이 그렇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계속 뭔가 유닛을 활용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전략 전술이 너무나도 좋았었고 그렇기 네. 때문에 공군에서 오늘 이제 산뜻하게 출발을 하네요. 맞습니다. 1대0으로 공군에이스가 앞선 상황 잠시 후 두 번째 세트 벤젤에서 펼쳐지거든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